야,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어. 종국이 77이잖아. 76. 아, 76. 아까 그거랑 다른데, 책이랑? 괴물이 하나 더 있는 거야. 괴물이 하나 더 있는 거야. 난 진짜 얘가 뜯었잖아. 어떻게 얘가 뜯었잖아. 방석반에 그럼 자연스럽게 방석 가보자. 방석 그냥 방석 가보자. 빨리 와. 아까 빨리 와. 방석 빨리 와. 빨리 와. 대박. 수사했지 괴물 목격담. 아 강이. 근데 잠깐 수사일지 1이랑 2랑 다 다른 같은 건가? 다른 건가? 대박. 괴물은 안경을 쓰지 않았어. 이재석 씨. 7개의 코인을 채우셨고요. 나 안 됐는데? 우승 인증서가 발급되어 있습니다. 아니 나 안 됐다니까? 아니 받으면 꼭 가야 되는 거야? 난... 와. 들어와. 뭐가 있어? 괴물로 나가서 괴물이 이기면 난 벌칙 안 받는 거잖아. 이거를 내가 택하는 거야? 저는 괴물의 자식이 되겠습니다. 아니 근데 제가 갑자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들이 생각나. 괴물이 되겠습니다. 강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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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썼어! 일로 와. 너 봐. 부활 쓰리? 부활 씨는 완전 아웃. 아직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와, 괴물 부활 쓰리? 내가 쓰리야? 아, 광수 네가 괴물 부하 3야? 모든 목격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. 제발 올라라. 아, 안돼 떨어지면 안돼. 올라라. 아 누구야 바빠 죽겠는데. 여보세요.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한 당신. 지금부터 당신은 괴물로 변하게 됩니다. 뭐야 장난 전하지 마. 에이 올라야 돼. 너희도 다 괴물로 만들어버리겠어. 자, 뭐 저 여러분들 이 아파트 관리자이자 매니저입니다. 예,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민원사항 있으시면
자, 그리고 오늘 지석진이에게는 또 다른 미션이 있는데요. 네. 오늘 하루 종일 민원을 적어서 매니저인 지석진이에게 제출하면 지석진이는 그 잔심부름 다 들어주셔야 돼요. 아, 내가요? 네. 네. 근데 여기서 그 욕망을 들어주시는 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장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당 코인 하나씩 괴물들에게 드릴 겁니다. 일곱 개가 안 되는 사람한테 몰아줄 수 있어요, 은근히. 요거! 누구예요? 커피 좀 가져다 주세요. 누굽니까? 예. 이거 진이! 예, 이거. 이거 원하셨죠? 맞아요. 손도 어떻게 보이는 12개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나 이시 형한테 오늘 열받아가지고. 이시 형 방에. 하나 넣었죠? 두 개 넣었네. 봐봐요, 근데 여기 봐봐요. 두 개 있잖아요. 왜? 왜? 광수야, 내가 도와줬다. 내가 쓰리야? 송강 왜 나왔냐? 그냥 내가 관광 가이드로 관광 시켜. 관광을 요청했어요, 제가. 예. 이쪽으로 오세요. 잠깐만. 진우 형, 형 괴물이에요? 야, 송강이 너 왜 나온 거야? 뜯어 왜 나온 거야? 뜯었어. 누구야? 야, 잡아. 잡아, 괴물이야? 뭐야, 잡아, 괴물이야? 뭐야? 누구야? 나 아웃, 뭐야? 아니, 진우가! 야, 석진이 형 뜯어! 자, 결과를 말씀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인간의 욕망을 먹고 사는 괴물 입주민 중 한 명은 김종국 씨였고, 입주민 밖에 있었던 한 명은 지석진 씨였습니다. 네, 진이였어요. 네. 진이가 괴물이야. 부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그렇게 해서 괴물팀이 우승했습니다. 진짜? 나는 솔직히! 와, 이걸 했어! 이 형이, 맞아, 당연히. 이 형이 너무, 진짜로?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너무 믿음직하지 않다. 내가 강력했어.